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의식, 성격, 성향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말을 연속해서 하는 사람은 그 의식의 내용도 사상도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은 그에 걸맞는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말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우리 자신이 하는 말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이 인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인간의 뇌에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충격적인 말이 들려오면 자율신경계가 반응해서 미처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도 모두 충실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그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언어는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바뀌게 하고 날마다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은 자연 법칙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며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입술의 고백, 즉 말로써 다스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 역시 말로써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시인하여 긍정의 말, 절대 감사의 말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 사업 초창기에 조선소를 짓기로 결정했을 때의 일입니다. 정 회장님은 조선소 설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마침내 영국 버클레이 은행 부총재와 면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정 회장님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그는 대학은커녕 중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총재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기계공학? 경영학? 그러자 정 회장님은 담대하게 반문을 했습니다. 혹시 내 사업 계획서를 읽어보았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자 정 회장님은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내 전공은 바로 조선사업입니다. 정 회장님의 담대한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까다로운 부총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전공은 유머로군요. 당신의 유머와 사업 계획서를 투자 담당 부서로 보내겠습니다. 순발력 있는 유머와 재치 있는 말 한마디가 까다롭던 영국은행 부총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셋째로 말은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지그 지글러라는 분은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카메라를 사고 싶으면 필름을 먼저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이 가슴에 다가왔던 한 여인이 얼른 시장에 가서 아기 기저귀감을 끊어왔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아기 기저귀감을 끊어온 후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긍정의 말, 기적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말은 인생의 운명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은 6.25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 목사가 된 분입니다. 안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잠을 자는데 폭탄이 아랫목에 떨어져 외할머니, 이모 등 4명이 죽고 윗목에서 잠자던 어머니와 단둘이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때 놀란 이후로 어머니는 늘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호야, 엄마는 50을 못 넘겨. 강 목사님은 자라면서 수만 번도 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돌아가시고 나서 호적을 들춰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사신 연수와 시간은 정확하게 49년 364일 15시간이었습니다. 9시간만 더 살면 50이 넘어가는데 그것을 못 채우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동물들은 각각 종류에 따라 수명이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데 유독 인간만 수명에 큰 편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말 속에 의식이 수명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을 잘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묻자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달을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묻자 아들은 아버지 언젠가 꼭 저 달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달을 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달나라에 가겠다는 아들의 말에 콧웃음이 났지만 어린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너는 아마 하고도 남을 거다 라고 웃으며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어린아이는 정말로 달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최초로 달에 착륙한 제임스 어윈이었습니다. 그가 달나라에 다녀와서 남긴 한마디 말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내가 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허황된 것처럼 보이던 한 어린아이의 꿈을 기적과 같이 현실로 바꿔준 것은 바로 아버지의 격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말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도 하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역전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복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칭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격려와 사랑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천국에 가셔야지 천국 가셔서 천국의 말을 사용하려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긍정의 언어를 연습하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말의 창조력, 말의 지배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능력을 깨달아 우리 인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긍정의 언어, 긍정의 감사, 긍정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